자, 이번엔 14-2번 할게요. 14-2번. 자, 앞에 요 13, 14-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 게 순서겠죠. 자, 우린 계속 현재형, 과거형,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뭐 했다, 뭐 먹었다, 잤다, 입었다, 놀았다, 이런 식일 때는 이렇게 과거형을 쓴다는 거. 과거형 일반 동사 쓰고 did를 이용해서 부정 의문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한다, 뭐 잔다, 입는다, 먹는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단순 뭐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그리고 do, does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 의문을 하죠. 이렇게 don't 원형, do 원형 이렇게 쓰면 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단수일 때는 does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써요. 아, 할 때는 그냥 did 하고 했었다, 과거로는 did 하고 쓰고, 아니 또 일반 동사 과거일 때 또 그냥 doesn't 하고 don't를 쓰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did 하고 하고 있다 뜻이 아니라 그냥 뭐 한다 했다 이렇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과거 단순 시제고, 과거 현재 단순 시제. 그럴 때는 그렇죠. didn't, did를 쓰고, 이거는 don't, doesn't나 do, does나 이렇게 쓰면 된다. 자, 반면에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 뭐 먹고 있다, 자고 있다 이럴 때는 비동사 현재형 am, is랑 ing를 쓰고, 하고 있었다 할 때는 was나 were를 쓰고 ing를 써요. 한 줄 더 쓸 수 있나? 자, 만약에 주어가 you라고 치면 you were playing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you weren't playing 이렇게 되겠고, were you playing 이렇게 되겠죠. 엔터 쳐도 보이나? 아, 보이네. 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자, 어떤 때는 were를 쓰냐면은 you랑 주어가 you랑 were 일 때만 쓰면 돼요. you랑 복수일 때만. you랑 복수 때는 were고, 나머지 I도 was고 3인칭 단수도 was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또는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었다, 뭐 같은 말이에요. 하고 있다나 하고 하는 중이다나, 이거는 하고 있었다나 하고 있는 중이었다나 이랬을 때 뭐 하는 중이다는 개념, 뭐 놀고 있다, 먹고 있다, 자고 있다 이런 개념일 때는 비동사랑 ing 형태대로 이렇게 현재면 이렇게 쓰고, 과거면 이렇게 쓰고. 이럴 때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do, does, did를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do, does, did를 쓰지 말고, do, does 쓰지 말고 비동사를 이용해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부정, wasn't, isn't, aren't 이런 부정이고, 의문은 그냥 주어랑 동사만 바꾸면 돼. are you는 you are는 are you, he is는 is he, she was는 was she, you were는 were you, we are는 are we, 이렇게 주어랑 동사 비동사 바꿉니다. 자, 이렇게 아, 네 가지 형태 중에 뭘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겠죠. 자, 봐볼게요. yesterday, 어제. Sue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Sue는 걸어가고 있었다네. 자, 그럼 걸어가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써요? 하고 있었다니까 ing 써야 되니까 Sue. 자, 뭐 하고 있었다 할 때는 꼭 보면 알겠지만 그냥 walking을 쓰는 게 아니라 walking 이렇게 ing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뭘 붙인다. was, were, am, are, is 비동사를 꼭 써야 돼, 비동사를. 자, 그럼 다시 그녀는 걷고 있었다니까 Sue was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when she 누구를 만났다 이 말이죠. 그녀가 제임스를 만났다. 자, 만났다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불규칙. 요거는 만났다니까 단순이죠. 그럼 어떻게 써요? 이거의 과거형. 과거형. meted겠죠? 그런데 이거 불규칙이야. 이거는 met 이렇게 써요. 불규칙.
자, go도 불규칙이야? 이건 갔다는 went. 자, 읽는 거 이거는 want, want에서 want. 이거는 went에서 went. W는 우로 시작하겠죠, 입을. want, went. 이렇게 돼요. 또 W 있는 거 이것도 걷다. walk에서 L 소리가 안 나요? walk. walk에서 walk. 자, 반면에 이거 일하다는 work에서 work. work, walk, went, want. want, went, walk, work. 이렇게. 자, 1번은 요거를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carry는 carry a bag,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 지니다, 가지다. 이건 규칙. stopped, 멈추다. 이것도 규칙. 그 다음에 get, 일어나다. 이거는 참 불규칙이네. get 하는 것은 got, get up, got up 이렇게 일어났다. rain, 비 오다, 규칙. 그러니까 rained죠. study, studied. ed 붙이니까 규칙. call, 전화하다, called, l, ed 붙여요. 규칙. have는, 이건 아는데? 3인칭 단수일적에는 has를 쓰고, 과거는 had, had. 먹다,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먹었다, 가졌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동그라미랑 역세목형이라는 거는 과거형들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동그라미는 규칙. ed를 붙이면 되고, 물론 스펠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삼각형이라는 거는 다 불규칙.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는, 그래서 she met James. James를 만났었다. 이 말이고. he 역으로 가고 있었다네. 자, 그럼 가고 있었다니까 he was going to the station to catch a train. 기차 타려고, 잡으려고. and he 그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지니고 있었다. 이것도 진행형 쓰겠네요. he was carrying a bag. 이렇게 되겠죠. carrying a bag. they 그들은 멈추고 있었다. 멈췄다.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 멈췄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과거 쓰면 되죠. they stopped to talk. 얘기하려고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여기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미션은 여기 요 문장들 다 긍부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것들 참고해가지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Was Emma busy? 자, 이게 is를 쓰면 Emma는 바쁘냐인데 was니까 바빴냐 이 말이에요. Was Emma busy? Emma는 여자 이름. Emma는 바빴냐? 이랬어. When you went to see her. 갔을 때, 보러, 그녀를 보러 갔을 때. Yes. 응, 그래. 그녀는 공부 하고 있었다네. 그럼 어떻게 써요? She 하고 있었다니까? Was studying.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밑에 Call you this morning. 이랬어. Eric이 너한테 아침에 전화 전화를 하고 있었니? 이 말이 아니면 했니예요. 에릭이 너한테 전화? 했니? 했었니? 이렇게 되네. 그러면 단순. 그리고 물음표니까 의문문이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바꿨어. You this morning 의문해놨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죠. 부정은? 아, 의문은? did 주어 동사. 이렇게. Eric called you. 이 말이고. 안 했으면. Eric didn't call you. 의문은 did Eric call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did Eric call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 전화했니? 이렇게 했어요. 응, 전화했어. He called. 이렇게 되겠죠. He called. 응, 전화했어. 잠시 후에요. He called you. He called. 전화했어. 내가 have breakfast. 아침? 아침? 이게 동안이에요. while이.
내가 아침 먹고 있는 동안 이렇게 되겠네. 아침 네, 먹고 있는이니까 진행형이니까 while I 뭐 하고 있었다니까. while 자, 하고 있었다. 자, 하고 있었다는 이렇게 was ing랑 were i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 자, 그래서 내가 식사하고 있는 동안 하니까 while I was 자, 하고 있었다는 was ing나 were ing.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식사하는 동안 while I was 하고 식사 좀 식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침 식사 여기 있고 이게 먹다니까 이거를 써야죠. 아, have 그것도 having. 그렇죠. while I was having breakfast.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됐고. 그다음에 밑에 거. 자, 일단 요까지 전부 다 긍부의를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에 자, 또 go나 이건 불규칙이죠. go는 went예요. 갔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drive는 규칙. 운전하다. stopped 규칙. drive도 규칙. win 하면 이기다. win the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서 이기다. 이거의 불규칙이에요. 이거는 won, 이겼다. 그 다음에 break는 창문 깨다죠? 깨다. 그래서 이거는 broke, 아까 한번 나왔고 broke. play baseball, 야구하다, 규칙. 자, break 저기 나왔고 see 보다도 불규칙. saw예요. 봤다. wear 입다. wear a nice jacket. 재킷을 입다. 이것도 불규칙. 이거는 wore. 다 W는 우에서 시작해. wear, wore, wore, wear. do도 불규칙. 했다 뭐였죠? did예요. 했다. sleep도 불규칙. slept. 잤다. lose도 불규칙. lose my key. 키를 잃어버리다. 이거는 lost예요. lost. 잃어버렸다. get은 배웠네. get into your apartment.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get into. 이거는 got. 들어갔다 하면 got. climb. 올라가다. 해. climb. 올라가다. 이거는 규칙. ed 붙이면 돼.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was Natalie at work? 질문이죠? Natalie at work? 일했니? 오늘 일했었니? 과거니까. no, she. go to work가 일하러 가대요. 그러니까 no라고 했으니까 일하러 가지 않았다니까 일반 과거니까 어떻게 써요? she didn't go to work. 이렇게 되겠죠. she was sick, 아파트. 그 다음, how fast, 얼마나 빨리 drive, 운전 했느냐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인데 when the police, 경찰이 뭐 했을 때? stopped you겠죠. 너를 멈췄을 때, 경찰이 서 하고 멈췄을 때 너는 얼마나 빨리 운전하고 있었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의문문이니까 how fast 뭐 하고 있었다니까. 자, 뭐 하고 있었다니까 이런 형태로 써야겠죠? 자, 그럼 의문문이네? 그럼 어떻게? 의문문이 바꿔서 you were driving이니까 의문문은 Were you driving? 그렇죠, 그렇게.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은데, but 매우 빨리 매우 빨리 달리고 있진 않았어. 그럼 뭐 하고 있지 않았었다. 부정. 그러면 I 빨리 달리면 was driving이고 아니니까 부정문이니까 비동사니까 I was driving이니까 안 하고 있었다면 I 비동사가 있을 때는 do나 does나 이런 걸 쓰지 말고 그래서 was는 wasn't 쓰면 되고 were는 weren't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I wasn't driving very fast. 그러면 끝까지 우기면 돼요. 왜 바꾸고 그러지? 홀 짝 홀 홀 홀 짝짝짝 이래 바꾼다. 끝까지 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win your team, win the baseball game. 어. 그 애들하고 수업할 때 그렇게 재밌어요. 애들한테 자 이거 답 뭐지? 2번이야 1번이야? 1번? 확실히 1번이거든 답이. 1번? 아 아니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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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신감이 어 애들이 다 그러게 돼. 어. 그래 이제 애들이 이제 내가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까 1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 아닌데 애들이 1번 맞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번이야 1번 1번? 1번? 아 2번 2번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몇 번 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좀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1번 이러면은 1번? 1번? 이러면 저번에 내가 장난치기 1번이요 1번 진짜 1번 내가 진짜 손목 건다 만원빵 됐나? 어 만원빵? 콜 이래가지고 애들 만원을 많이 땄어요 옛날에.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막 그 애들 돈 뺏어갔다고 해가지고 장난이고 그래 애들 이제 나는 또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신 있으면 계속 우기면 돼요. 자 그다음 뭐야? 어 이거 how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break 창문을 깨대. 그럼 어떻게 창문을 깼니라고 해야 돼? 그럼 깼다는 뭐라 그래? you broke the window. 깼니? 의문. broken 의문. 과거잖아, 과거. 이렇게 단순 과거. 이렇게 써야죠. 자, 그래서 how did you break? did you 이렇게 안 읽고 did you 이렇게 연결했어요. how did you break the window? 이렇게. 자, we 야구를 했다야 하고 있었다야. 야구를 하고 있었다 할게요. 하고 있었다? We were playing baseball. I 그래서 공을 쳤다죠. 아, hit은 똑같아. 규칙, 불규칙이지만 서로 현재 과거 똑같아. 그래서 나는 쳤다. I hit the ball. 공을 쳤고 창문을 깼다죠. 그럼 이거 과거? It broke the window. 이렇게. Broke the window. 다음에 so 어 last 지난밤 의문이에요. 지난밤 제니 봤었니 이 말이죠. 그럼 봤었니 봤다는 you saw Jenny. You saw Jenny. 안 봤다는 you didn't see Jenny. 의문은 did를 이용해야지. Did you see Jenny last night? 이렇게.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어.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그게 아니고 이제 연습이에요 뭐든지. 뭐 기타든 노래든 수영이든 뭐든 뭐 야구든 맨날 야구 선수 맨날 이거 치는 연습을 수천 번 하니까 그렇게 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영어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그 문장을 긍정, 부정, 의문으로 바꾸라예요. 그럼 지금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do를 쓸까, does를 쓸까, 비동사를 쓸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나는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은 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때 이해력이 빨라야 되죠. 이해력이 안 빠른 사람은 지나고 나면 조금씩 하는데 아니 왜 그렇지? 남들 20살, 30살 전에는 20년, 30년만 연습했고 본인은 50, 60년을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두 배나 했는데 왜 안 되지? 두 배를 했는 만큼 두 배를 그럼 앞으로 한 30년만 더 연습을 하면 되겠네. 두 배를 했는 만큼 두 배로 까먹었어. 아 까먹고 다 찾아와요 그거 까먹은 것들. 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얻은 것만큼 까먹는 그런 거. 어디 보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뇌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30년, 40년, 50년, 60년 치를 계속 쌓아놓으면 머리가 터지니까 그냥 버릴 거, 잃어버릴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닮으라고 자꾸 까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연습뿐이 없어요. 계속 아주
지겹도록 연습하고 막 신나게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장을 보고 어?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영어를 해보세요. Where did you buy it?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다니까.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궁극적인 시험은 사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제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글을 말할 때 아, 나 제니 어제 봤어. 자, 영어로 2초 만에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연습이 잘 된 거야. 그 다음에 제니 언제 봤니? 너 마트에서 몇 시에 나왔어? 너 왜 그렇게 뛰고 있었니? 자, 지금 네 문장 한 개 있어요. 자, 이 네 문장을 다 긍부위로 한번 바꾸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배운 거 바탕으로. 자,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어디 갔어? 어, 요거. 자, 우리는 야구 하고 있었다니까. We were playing baseball 돼 있고, 내가 hit the ball, 공 쳤고, 그것이 창문을 깼다. 그러니까 it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자, 나는 제니를 봤, 너는 제니를 봤다면 you saw Jenny. 안 봤다는 you didn't see Jenny. 의문은 did you see Jenny? 이 아까 배운 대로 이제 이런 틀에다 맞추는 거야. 과거면 didn't 쓰고 did 쓰는구나. 그래서 글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문장 요거요. She, nice jacket. 좋은 재킷을 입었다, 입고 있었다. Where니까. 입고 있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진행형. 그렇죠. She was wearing. 오, 마지막 거 맞췄어. 부정은 she wasn't wearing. 의문은 was she wearin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것들 다 긍부위 이렇게 또 만들어 보고 6번은 나머지 것들은 또 다 풀어 보세요. 그리고 채점해 보고. 자, 여기까지.